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반갑습니다. 게 궁금하세요? 네. 네? 저 TV로 저 지금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화로 이야기하도록 네. 할게요. 전화로 아, 이야기를 해야지 네.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넥스트요. 맥스트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예. 몇 숟가요? 네. 몇 숟가는 6,950원. 6,95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25%요. 여보세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일단 내려가지고. 탈출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손실 좀 많이 날것 같고요. 일단 시간이 많이 뺏길 것 네. 같아요. 손실이 싫으시면은 시간을 좀 많이 뺏겨야 되는 산업입니다. 일단 맥스트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시간 좀 많이 뺏겨야 될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알고 사셔야 좀 되는데 뭐 모르는 상태 사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아, 왜 그랬을까? 안타깝네요. 그냥 많이 네, 기다렸는데 아니요, 더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아니요, 내려가지고. 한참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러면 그 봤을 때는 가격까지는 올라오나요? 일단은 그 가격까지도 안올것 같고요. 당장은 좀더 기다려야 네. 될것 같은 시간이니까 약간 손실 각오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실 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중요한 건이 회사는 증강현실과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어찌됐든 요즘 말로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지금 올라가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컨텐츠를 이용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시청자님도 아마 안 쓰실 거고 저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어떤 그런 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컨텐츠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콘텐츠가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당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어가지고, 단기 이슈빨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이게 지금 뭐 이득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진 않고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최근에 2024년에 애플 기어라고 합니다.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 써가지고 이제 공간 컴퓨터라고 하는 걸 그런 걸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는 뭐냐 1월 달에 뭐 출시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빼고 8개국에 이제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얼마나 잘 팔릴까의 문제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에서 그런 걸 비슷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 구글 글래스라든가 삼성 구글 기어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기어 헤드셋 이런 거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는 단계가 아마 내년이나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에 만들어졌을 때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까인데 저도 애플 비전 프로 사고 싶다 생각까지는 해봤는데 만약에 제가 직구를 해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집에 먼지 쌓여서 안쓸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용을 안할것 같아서 저는 그건 사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해서 사봤다가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맥스트와 같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한때 급등이 나오고 코로나 때야 집에 박혀가지고 VR, AR 하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것만 하면 이런 거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은 쑥 사라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1월에 지금 1월 달그 언저리에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애플 그뭐 비전 프로 이런 거 맞아요. 나왔을 때 사신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도 매출은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뭐 매출이 이제 조금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서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이돈못 버는 기업에 투자하시게 되면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유상증자인데 아직까지 유상증자를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매 분기 적자가 막 50억씩 40억씩 나다 보니까 유보율이 뚝뚝뚝뚝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연말까지 이렇게 적자가 3분기, 4분기 이어진다면은 연말에는 유상증자를 거의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상증자 한다고 한다면 그 유상증자 이슈가 나온 그 현재가에서 지금 현재가가 아니라 그 시기에서 주가가 또 20, 30% 또 빠진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탈출이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AR이라든가 VR, 메타버스 테마가 살짝 들어와 준다면 만약에 이제 애플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그 애플 비전 프로를 판매한다고 하니까 그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뉴스와 애플이 주가가 좀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그런 뉴스가 나와 준다면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뭐막 세진 않겠지만 단기적인
급등이 급등이 나오면서 아마 5, 6천 원대 한번 팔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얘가 그런 반등이 없다면은 그냥 지금 이제 어딘지 모를 그냥 저 지하실 저기 심연으로 빠져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비중도 25%로 꽤나 많으신 편이고 종목 선정도 좀 잘못하신 편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지금 대응 전략이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은 2,000원에 가깝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나왔을 때는 5,000원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그때 팔아야 될지 말지를 고민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